오늘 설교 제목은 수양회, 목회자 수양회에서 깨달은 바를 나누는 것인데 작은 나라 싱가포르에서 찾은 교훈입니다. 지난 월요일 9월 23일 저는 지방회 목회자들과 함께 싱가포르로 수양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27일 정오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저는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싱가포르는 우리나라보다 두 배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 GDP, 국민 총 생산량 1인당 3만 불인데 약 싱가포르는 6만 불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그 수준이 7번째입니다. 그 GDP 수준으로 본다면 1인당 우리나라는 28위, 일본은 24위입니다. 작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두 배로 잘 싸면 그 나라가 어떨까? 보기 전에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옆에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배로 40분 가면 갈 수 있는 저 건너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는 115위입니다. 싱가포르보다 엄청 못 사는 나라죠. 우리나라보다 10분의 1 정도밖에 GDP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여행은 싱가포르를 주로 살펴보고 하루 인도네시아를 갔다 왔기 때문에 두 나라를 비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서울보다 약간 큰 나라입니다. 나라라기보다는 하나의 도시입니다. 거기는 수도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수도는 서울이지요. 그러나 싱가포르는 그 수도가 그 나라입니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는데 1시간 반이면 됩니다. 아주 작은 나라요. 땅 끝에 있는 아주 척박한 땅, 그래서 쌀 한 톨도 생산되지 않는 모든 곡물과 모든 과일을 외국에서 수입해 먹습니다. 그렇지만 이웃나라, 싱가포르 이웃나라인 인도네시아는 석유가 나옵니다. 천연가스도 나오고 자원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작은 나라인데 정말 가이드가 말하기를 싱가포르 어딨나 하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손톱 밑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나라인데 세계 7위로 잘 사는 나라고 한쪽은 엄청나게 크고 부존 자원이 많은데도 백성들이 가난해서 자녀들이 아들이건 딸이건 대부분 바다 낚시하러 가고 물고기도 별로 잡히지 않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땅이 좁기 때문에 바다에 흙을 메워서 땅을 넓히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흙도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 국토의 4분의 1은 매립지이고 지금도 그렇게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반도 끝자락에 있는 이 작은 나라 싱가포르. 이 나라는 오래전서부터 네덜란드가 식민통치로 다스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영국이 또 다스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제 일본이 그 나라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독립을 했을 때 이 싱가포르는 어찌 되었든지 간에 말레이시아와 함께 그 말레이시아에서부터 오는 전기며 물이며 곡식이며 이런 것을 힘입어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1965년 말레이시아 정부는 싱가포르를 자기 영토에서 제외시켜버렸습니다. 이제 너희 땅에는 전기도 물도 아무것도 공급하지 않을 테니 우리나라에서 나가라 하는 거죠.
당시의 수상은 리콴유 이광요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 수상이었는데 TV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짝디 작고 척박한 땅을 그리고 이웃나라로부터 버림받은 이 나라의 지도자 리콴유 수상이 어떻게 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의 반열에 들게 했는가? 그것이 싱가포르를 찾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저는 이번 여행 중에 싱가포르의 명소를 두루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 여행 가이드 업체에서 우리들을 데리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가든즈 바이 더 베이라는 큰 말하자면 정원 같은 곳인데요. 거기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 인공폭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높은지. 그런데 그 인공폭포는 하나의 공중정원처럼 산 모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닐하우스가 아닌 커다란 온실이 덮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서 걸어 내려오면서 이 친환경적인 정원,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이 멋진 모습인지 참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시청각 재료인데 지금 세상이 숲이 없어져가고 사람들이 농사하고 가축을 기르고 또 목재를 잘라서 산업을 일으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잘 사는, 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 줄로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어서 지구가 온난화로 생물종이, 우리 인간이 멸종할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보여주고 교육했습니다. 그것을 제일 밑에까지 와가지고 참 이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지금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저는 보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감명을 받아서 기념품 가게에 들러서 책을 한 권 샀습니다. 리콴유 수상에 대한 책입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내가 가까이서 이 수상을 보니 이런 사람이더라 하는 이야기를 써놓은 책입니다. 그 책의 앞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때는 그의 부인 곽거추가 죽은 날 2010년 10월 6일 저녁에 리 수상은 싱가포르 강변을 걷고 있었다. 사실 수상은 생전에 아내와 강변 산책을 즐겨했다. 그리고 아내가 죽은 날은 깊은 슬픔에 더 오래 강변을 거닐었다. 그러다가 강물에 떠 있는 쓰레기를 발견했다. 리 수상은 경호원에게 두 장의 사진을 찍게 했다. 하나는 쓰레기요, 다른 하나는 그 장소를 알리는 사진이었다. 그렇게 해서 환경부 수질 담당 부서에 이메일이 도착했다. 그것은 어둑한 강물에 떠 있는 부유물 사진과 싱가포르 강변에 있는 UOB은행을 배경으로 찍은 리콴유 수상의 사진이었다. 자기 부인이 죽어서 이제 내일 장례식을 치러야 합니다. 근데 이 수상이 강물에 떠 있는 쓰레기를 보고 그것을 사진 찍고 이 위치가 어디인가를 또 사진 찍어서 수질 담당 부서에 이메일로 보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글로 쓴 사람은 현재 재무장관 그리고 차기 총리가 될 유력한 인물이라고 하는 행스위 킷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이야기를 쓰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콴유 수상이 얼마나 싱가포르를 아끼고 사랑했는가. 싱가포르가 깨끗한 도시고 친환경 생태 도시이고 하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구나. 얼마나 철저하게 한 사람의 지도자가 확신을 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
그 결과로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깨어있는 정신을 가진 지도자가 있었기에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선두 국가가 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는 땅은 비록 좁지만 거기의 국민들은 주택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워낙 산업시설 인프라가 잘 마련되어 있고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많은 기업이 싱가포르에 들어와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둘러보니 호텔, 지하철, 박물관, 극장, 그리고 국제공항 정말 모든 것이 편리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싱가포르에 설명해주는 가이드가 말하기를 전 세계에서 147개 은행이 싱가포르에 진출해 있고 우리나라도 9개 은행이 와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세계 금융의 중심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역의 거점, 중심 거점이기도 합니다. 리 콰뉴 수상의 이런 업적과 또 그 글들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공동 번역으로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고 있는 그 진리를 지켜 나가시오. 그렇죠. 내가 믿고 확신하는 말을 삶 가운데 굳게 믿고 실천할 때 어떻게 세상이 바뀌는가 하는 것을 리 콰뉴 수상이 보여주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세수만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대리인적 소명을 감당하는 구루터기 교회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대리인들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대리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을 연구하고 책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살아갈 방법, 기준, 지침 이런 것들을 함께 연구하고 설교해 왔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의 리 콰뉴 수상이 물론 2015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정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미리 보여준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돌아오기 전날 싱가포르 강을 유람선을 타고 밤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밤에 전기로 움직이는 유람선 소리가 나지 않는 조용한데요. 물 위를 미끄러듯이 쫙 가면서 싱가포르 야경을 쭉 보았습니다. 그 빛나는 빌딩들 그리고 강변에 바로 붙어있는 상가들 그리고 거기에 포장마차에 정답게 음식을 먹으며 차를 마시며 대화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보고 손을 흔들어주는 그 사람들 정말 그 겉모양을 본 거지요. 그 여유롭고 다정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유람선 안에서 저의 서울에서의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서울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의 일주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골몰하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거의 책상에 주로 붙어 있는 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 성경에 깊이, 책에 깊이 매여 있는 나, 하나님의 대리인의 삶은 좁은 영역에서의 삶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과 만나고 더 많은 사람과 교통하고 더 풍성한 삶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람선을 타고 쭉 싱가포르 강을 가는데 이 마음속에 뭔가 울컥 하는 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치고 싶었습니다. 멋진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고 외치듯이 그보다 더 진한 어떤 뜨거운 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강변에 있는 사람들 향하여 외치고 싶었지만
벌금 물까 싶어서 또 거기 같은 배 타고 있는 외국인들, 우리 동료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차마 외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외치고 싶었던 그 한마디는 싱가포리안스. 싱가포리안스는 싱가포르 사람들아. 싱가포리안스. 이거를 목놓아 부르짖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당신들의 삶을 내가 보니 정말 멋지구나 하는 찬사이기도 하고, 나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서울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당신들도 하나의 지구촌 시민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 공동의 연대의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구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것이 인생이다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것이 진정한 인간의 삶이다 하는 그 길을 추구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차이나타운에 갔을 때 큰 사원에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불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들, 꽃을 들고 소원을 비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꽃에다가 소원을, 붉은 종이에 소원을 적어서 무릎을 꿇고 올리고 그것에 기도하고 나서 옆에 두는데 뭐라고 소원을 빌었을까 하고 가까이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대부분 중국말 한자로 쓰여 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어떤 것은 영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보니까 건강하게 해주세요. 행운이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의 평안을 비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은 곳곳에서 자신의 건강과 그 다음에 행운을 위하여, 그리고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지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다음 기회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 여행을 통해서 참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고리타분한 삶만이 아니오.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하고 하는 것이 고리타분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작은 영역에 국한된 삶이 아니라 좀 더 폭넓은 삶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이번에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를 관광하고 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우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작다고 언제까지나 약하기만 하는가? 인종이 많고 종교가 다양하다고 해서 그 사회가 꼭 갈등과 불안이 심해지는가? 부존자원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나라가 가난하게 되는가? 이웃의 강대한 나라로부터 견제와 미움을 받는다고 해서 위축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기후로 인하여 더운 날씨가 1년 내내 지속되기 때문에 낮잠 자고 게으른 것이 당연한가? 갑자기 큰 일을 당해서 생긴 트라우마 때문에 평생을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가? 싱가포르 사람들은 이 질문들에 대해서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리어 싱가포르보다 더 크고 부존자원이 많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더 가난하게, 더 비참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관광하면서 피곤하지만 숙소에 돌아와서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모두 장기 독재의 아픔을 겪으면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졌는데 유독 싱가포르는 그 장기 집권을 통해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가장 작고 부존자원이 가장 적은 나라임에도 지도자의 비전과 확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철저한 헌신이 공동체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숙소에 돌아와서 쓴 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교회는 정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 인프라 시설을 교회가 건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 국방, 교육, 교회가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역시 교회가 담당한 몫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바르게 되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점검하고 또 그것의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치관, 대안 제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빛을 비추어 주는 곳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한 나라가 평화와 그리고 정의, 질서, 희락, 그런 것이 충만한 나라가 될 수 있고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나라가 분열되고 정신은 부패하고 사회는 무질서하고 슬픔으로 가득 차서 결국 물질적으로도 핍절한 상태에 빠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그리고 싱가포르를 쫓아버린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의 비교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와 국민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이 변하면서 기후가 바뀌듯이 시대가 바뀌면서 이 정신을 세상에 어떻게 적용하고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철이 바뀌었음에도 옛날 것을 고수하고 있다면 그리고 아직 철이 다가오지 않았는데도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 생명에 지장이 또 위기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뜻, 바른 정신을 배운다고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종교생활의 핵심일 것입니다. 종교란 말이 한자로 보면 으뜸종자의 가르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가르침의 으뜸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전반을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무엇이 옳은 길이고 무엇이 우리를 바른 미래로 인도할 것인가 하는 그 길을 찾고 또 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원리, 빛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구도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를 배우는 곳이다.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수상이 분명한 뜻과 비전과 확신을 가지고 한 나라를 그토록 일으켰다면 우리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경륜 이 말씀을 말 그대로 굳게 붙들고 이 진리 가운데서 행한다면 우리의 삶도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가 있고 우리의 교회도 그렇게 새 시대를 위한 구루터기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번에 분명히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미래를 함께 계획하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열어가고자 합니다. 다시는 저 혼자 골방에서 혼자 연구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과 뜻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으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기도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교회의 미래를 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손톱만큼 작은 나라도 아시아 1등 국가가 될 수 있다면 우리 새소망 교회도 우리가 깨어나서 꿈을 가지고 우리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정국도 일어날 것이고 우리의 친족들도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가는 그 어디서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돌아오는 길에 창이 국제공항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목요일 밤 1시 25분에 비행기에 탑승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더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일행과 헤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휴대폰 배터리를 확인하는데 이게 배터리가 점점 바닥이 나고 있었습니다. 케이블은 제 짐 꾸러미에 있어서 충전할 수가 없었고요. 직원에게 케이블을 구할 수 있느냐 물었더니 그런 것은 사야 된다. 그래서 가게에 들러서 공항 안에 가게에서 휴대폰 보조 배터리를 샀습니다. 그리고는 그 휴게실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밤 늦은 시간이라 책을 읽다가 졸다가 깨다가 거기에 잠들어 버리면 일행을 놓칠 수도 있다고 누가 말해가지고 한국에 못 들어올까 싶어서 졸음과 싸우면서 휴대폰 보조 배터리를 의자에 충전해 놨습니다. 마침내 비행기가 와서 챙겨가지고 비행기를 탔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보니 창의국제공항에 뭔가를 두고 온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휴대폰 배터리 새로 산 겁니다. 비싼 건 아니지만 하나도 빠짐없이 이번에 잘 챙겼는데 거기에 새로 산 보조배터리를 두고 왔다는 생각에 마음에 상실감 같은 게 일었습니다. 휴대폰을 두고 왔다면 더 큰일이겠지만 그래서 마음이 언짢아지고 야 그랬구나 싶어서 옆에 있는 선배 목사님한테 제가 휴대폰 보조배터리를 두고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 말씀이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속에 제가 공항에서 휴대폰 충전하기 위해서 마음의 걱정이 일었던 저 자신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처럼 누군가가 공항에서 휴대폰 충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에게 주라고 내가 그렇게 안 잃어버리려고 생각을 했지만 이 잠결에 그냥 와버렸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속에 조금 전까지 있던 상실감은 다 사라지고 뭐야 하나님이 나를 잠재우셔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새로 산 휴대폰 보조 배터리를 준비하셨단 말인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는 어떤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유익이 되는 행동이 되도록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입버릇처럼 했던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 말을 했을 때 또 이런 깨우침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알지 못하고 하는 행동도 이처럼 어떤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면 내가 알고서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선한 일을 한다면 그런 일은 얼마나 더 많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겠는가?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산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마음속에 더 새롭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닫든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든지, 그러나 저는 내가 깨닫지 못한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내가 더욱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을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시는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의 삶 전반에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아멘. 그 일에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